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4월 10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.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산불 시국 근무 시간에 골프 연습장에 갔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. 김 지사가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며 사과했고 강원도청은 연가 신청이 뒤늦게 처리됐다고 그 당시 해명했었는데 알고 보니 이 해명마저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이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지난달 31일 근무 시간에 골프 연습장을 찾은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김진태 강원도지사. 당일 강원도에는 두 건의 산불이 있었고 홍천 산불은 두 시간째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. 김 지사는 근무 시간까지는 30분 정도 남은 오후 5시 반쯤 골프 연습장을 찾았습니다. 취재가 시작되자 강원도청은 김 지사가 신청했다는 연가서를 내밀었습니다. 당일 구두로 연가를 신청했는데 비서실이 빠뜨려 뒤늦게 신청했다는 겁니다. 그런데 실제 김 지사는 연가를 신청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퇴근 시간 30분을 가지고 조퇴를 신청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? MBC의 이제 보도 취재가 시작이 되니까 그 30분이 이런 이제 법적으로 불일치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니까 김 지사는 연가를 다시 지우라고 할 수도 없어서 그냥 뒀다고 말했습니다. 강원도청이 타인의 연가 신청을 마음대로 작성했다는 겁니다. 근무지 이탈이 될 여지가 있을 것 같고 담당 직원이 본인이 신청하지도 않은 그런 허위의 연가 신청을 했다면 그것도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행위가 취재진은 김 지사 자신이 신청하지도 않은 연가가 작성된 데 대해 강원도의 입장을 물었지만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.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.